안녕하세요. 신봉입니다. 촌놈 비행기 한번 탔습니다. 제주도 다녀왔습니다. 가는 동안 제 뒤에 앉아있는 꼬맹이가 얼마나 등받이를 발로 차고 울고 그러는지 야 가는 내내 애먹었어요. 뒤로 한번 쓱 돌아보면 엄마가 미안해요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쳐다보니까 다른 먼 산을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점들은 아주 맛있는 곳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 가시게 되면 아 어디 가서 뭘 먹지?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온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혹시 제주도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갔던 식당인데요. 도라지라는 곳이었습니다. 이곳을 가게 된 건 저희가 일정 동안 운행했던 승합 차량을 운전해 주신 가이드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방문을 했습니다. 먼저 반찬 한번 보실까요? 도라지 나오고요. 물, 미역 나옵니다. 간장, 게장 나오고요. 메르치 나옵니다. 메르치. 김치. 이 메르치는 평소에 알고 있던 메르치가 아니고 아주 뚱뚱한 메르치였고요. 그리고 간장, 게장 먹어보니까 간장 맛이 아주 짭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순수한 게장 맛이었어요.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물회입니다. 한치 물회 회. 그리고 추가로 넣은 반찬인데요. 돼지갈비였습니다. 돼지갈비 맛은요. 쏘쏘 다 아는 맛 그런 맛이었어요. 이거는 함께 간 형님이 주문하신 자리돔 물회 회. 제주도 가면 꼭 먹어줘야 되는 갈치조림. 캬, 때깔 좋다. 지기네 마. 생갈치를 쓰기 때문에 아 식감 좋습니다. 양념도 좋고요.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. 물회는요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제주도 물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집에서 먹은 물회는 식초를 잘못 쏟으셨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새그러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새콤했습니다. 갈치조림은요 아 맛있었어요. 제주도는 갈치조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식사를 맛있게 하고 송악산 갔다가 땀 한 바가지 흘리고 나서 하멜 전시관 쪽으로 왔습니다. 야 이게 바로 제주도 아닙니까? 떠나요 둘이서. 그리고 뒤쪽에는 병풍처럼 산방산이 있고요. 그 옆에 보면 사계해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. 계획을 해서 갔던 건 아니고요. 커피 한잔하러 갔다가 있길래 한번 가봤습니다.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오신 멍게 그리고 뿔소라 문어 주문을 했거든요. 고마 쉐리마 소주 한잔 바로 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뿔소라 그리고 멍게 바로 잡아서 삶아주신 문어입니다. 아 정말 더웠거든요.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. 야 사실 이 첫날 먹었던 것 중에 이 맥주 한 잔이 제일 맛있었습니다. 주문할 땐 몰랐는데 한 접시에 만 원인 줄 알았는데 저 한 접시에 3만 원이에요. 네,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신선하고 맛은 좋았습니다. 특히 뿔소라 씹을 때 느껴지는 오독오독함. 지금 생각해도 입에 막 침이 고이네요. 그리고 바로 먹어준 문어. 문어 삶는 방법이 조금 다른진 모르겠지만 문어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. 아마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놀러 갔을 때 회비로 뭐 먹을 땐 아끼지 말고 양껏 먹자. 그런데 자연이 준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. 하,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. 저 좋은 경치에 생명수당까지 더한 우리 해녀 할머님들이 잡아주신 맛있는 안주 세 가지로 해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. 제주도 여행 중에 제가 먹고 온 음식들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도 여행 계획 있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
늘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